안녕하세요. 거뽀TV 오늘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5분 넘었어? 응. 요리를 좀 해보려고 해. 아니, 요리하지 말라고. 그건 잘못했으니까요. 10시간 됐죠. 아, 저희는 오늘 하모 캠핑장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 9월달에 한번 갔었죠. 그때 너무 좋아갖고 바닷가 뷰 쪽에 있는 곳에 가고 싶어갖고 그때 예약을 바로 하고 제일 빠른 11월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갖고 일몰도 기대가 되네요. 태준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운전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헤어스타일 바꿨습니다. 호삼이가 아니네요 오늘. 그럼 바닷가에서 만나기로 해요. 곧 도착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세진 않네요. 빨리 피칭하겠습니다. 장갑을 끼고. 도와줄까? 아니야, 다 했어. 곱쟁이님들이 나 노는 줄 알아. 노는 거 맞잖아. 들어가? 응. 나 나가? 이 좁은 거 같아. 좁지? 좁아. 어떻게? 많이 좁은데? 어떡하지? 자리가 좁아요. 큰일 났네? 바람 다 들어올 거 아니야. 뭐야 이게. 큰일 났어요. 데크가 많이 작네요. 이거 온주가 예약했지? 응.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너무 좁은데? 큰일 났네. 일단 폴대 한번 껴보자. 어떡하지? 안 되는 게 어딨어. 미친 듯이 춥진 않은데? 난 뇌가 지금 너무 아픈데? 얼었어? 찬바람 쐬서. 데크가 작아서 찢어놨습니다. 바람이 송송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바람 들어오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 팩 박아야지 뭐. 잘 박아보자. 빨리 내부 세팅을 하겠습니다. 응, 왜? 트루? 이렇게 울어. 아이고, 그랬어. 얘야. 아이고, 트루 좋아. 배고팠나 봐. 배고팠어. 손 물 것 같은데? 신상 사셨어요? 아니, 옛날 건데. 그거 어디서 났어? 누가 그러셨어요? 40초 뭐라 그랬지? 쌉 가능. 야침. 절대 쌉 가능 안 됩니다. 시작. 몇 분 걸렸나요, 태종 씨? 5분은 넘은 것 같아. 5분 넘었어? 응. 안 되는데? 다음에 그러면 3분으로 치려보자. 오케이.
뭐야? 아, 이거는 내가 용돈으로 산 거야. 이건 태정이가 산 거지? 오늘 새로운 게 또 많네. 아, 인디안 행어를 안 가져왔네. 어휴, 그렇지. 새로운 게 많네요. 겉쟁이님들, 저희 피칭 다 했고 안에 내부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사이트는 몇 번이에요? H1입니다. 그래도 단독이에요, 나름. 근데 저희 텐트 사이즈 좀 데크가 안 맞아갖고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삐져나오고 이렇게 삐져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쟁이님들, 누추하지만 저희 집 한번 놀러 오실래요? 네, 들어오세요. 오늘은 침대예요. 양실. 오늘도 페니터 가져오셨네요. 없으면 죽어요. 은주야. 네? 배고파 죽겠다. 오늘 점심은 뭔지 알아요? 모르지. 떡만둣국에 갈비살입니다. 그냥 먹을까? 응. 아, 여보, 밥 먹기 전에 내가 아까 그 쟁반 샀잖아. 아니, 내가 앞으로 요리를 좀 해보려고 해. 아니, 요리하지 말라고. 요리를 하면 내가 엄청 지저분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재료들을 손질해갖고 이렇게. 아니, 요리 뭐 얼마나 한다고 이런 걸 다 사. 이렇게 다 재료 얹어놓으면서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갖고 다니냐, 이걸 또? 옥션 가기 때문에. 그건 또 뭐야? 이건 접시. 아니, 접시를 샀잖아, 이거. 아니, 이거 다른 접시야, 스댕. 귀엽지? 모든 음식의 마무리는 플레이팅 중요하다고. 그건 얼마인데? 이건 내 용돈으로 산 거야. 얼마냐고? 이거는 12,000. 마켓컬리에서 샀어. 그놈의 마켓컬리. 아유. 이것도 이거는 제가 말기에 놀러 갔을 때만 사고 눈에 튀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서 사실 안 샀거든요. 근데 음식을 담았을 때 너무 맛있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어제 가갖고 샀습니다. 이제 그만 사자. 응, 그만 사야 돼, 나 이제. 영롱하다, 영롱해. 여기다 음식 담아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응? 음식이야 뭐 다 똑같지 않겠어? 영혼이 없어. 이거는 접시예요. 모르겠다. 이거는 삼장. 영롱하다, 영롱해. 너무 이쁘지 않아요? 페트로막스. 이쁘긴 하다. 아, 요거. 요거는 이제 태종이가 산 건데, 아, 요거는 유니프레임 이제 라이스쿠커. 집에서 큰 사이즈로 저 해먹고 있어요. 근데 요즘 캠핑장에서 또 해먹으려고 미니 2, 3인분 용으로 하나 샀습니다. 냄비밥이 확실히 맛있어갖고, 누룽지까지 해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영롱하다, 영롱해. 밥 먹자. 오늘 요리는 뭔가요? 떡만둣국과 갈비살입니다. 이것도 근데 요리예요. 어디? 이게 2인분 기준이네요. 한번 재료가 뭐뭐 있는지 꺼내볼까요? 오, 좋다. 만두, 저거 같아, 액상스프, 떡, 지단이랑 파. 어우, 신하네요. 근데 제가 또 계란을 따로 챙겨왔어요. 이따가 계란까지 풀고 참기름과 후춧가루 넣으면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리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김치만두랑 고기랑 섞여 있어.
4개일까? 양이 많아. 이게 7천 얼마면은 괜찮지? 떡을 투하할게요. 양이 꽤 많네. 시어머니가 담가주신 총각김치예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잘 익었겠다 이거. 이거 익혀서 갖고 온 거야 내가. 계란과 파를 넣겠습니다. 우선 괜찮다. 이거 내가 그릇 하나 줘.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울 것 같아. 맛있네. 양 많다.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어. 겁쟁이 인분인데 이거 추천입니다. 맛있어요. 2인분인데 단가도 괜찮고 인정. 아니 만족. 겁쟁이님들 저희 집 밥 다 먹고 5시 1분이에요. 근데 지금 5시 20분부터 일몰이 시작된다고 해갖고 멋있는 석양을 보여드리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쟁이님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아직 좀 덜 내려왔어요. 아직 멋있진 않아. 와 오늘 멋있겠다 그지? 인스타 사진 보면 이런 거 하던데. 일몰 구경 잘 하셨나요? 하신 분들은 아직 안 나가신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가자. 조금 추웠어요. 그래갖고 저는 따뜻한 뱅쇼를 만들어 먹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재료들을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야, 난 이것까지 챙겨올 줄 몰랐다 진짜. 이거 차 다릴 때 쓰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다 뱅쇼를 한다고? 응, 나 집에서 아니 뱅쇼 말고 물에다가 블랙티, 시나몬, 애플 이거 해갖고 먹으면은 딱 좋아. 요즘에는 이렇게 따뜻한 거에 먹는 게 너무 좋더라고. 뱅쇼할 때 와인은 저렴한 거를 구입하시면 돼요. 전 오늘 조금 작은 사이즈 준비했어요. 요것도 마켓컬리에서 팔아요. 그 나 혼자 뱅쇼. 감초, 레몬, 당. 근데 전 오늘 당도가 없는 와인을 가져왔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나몬이 너무 좋아. 일단 팔팔 끓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약불로 10분을 더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어우, 야, 연기 때문에 취한다, 이거. 또 먹어볼까? 아, 진짜 맛있어. 먹어볼래? 양 냄새. 맛있어, 먹어봐. 아니야? 왜 저러니? 뭐 때까지 없게. 해구냐 이분? 어우 안 맞나? 원래 그런 맛이야. 아 저녁은 오늘 태종이가 저기 해준대요. 예, 소갈비 살이군요. 맛있게 구워주세요. 소금 이거 뭔 소금이야? 트러플 소금이에요. 조금만 하세요. 여기다 오랜만에 구워 먹는다. 한번 달궈야 돼. 태종 씨, 응? 맛있게 구우고 계신 거 맞아요? 그럼.
예, 시식이 있겠습니다. 눈을 가리면 어떡해. 요즘 매력 왜 떨어? 맛있으니까. 지금 먹어야 돼. 맛있네. 잘 먹어요, 오늘 요리들은 다 성공적입니다, 지금. 그치? 어때? 완전. 난 만둣국 너무 맛있었어. 예, 소고기까지 우리 저희 다 먹었고요. 메인 메뉴, 갓 지은 밥이랑 꽃게탕을 먹을 계획이에요. 쌀을 불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다. 씻어놓은 쌀이에요. 깜짝이야. 그리고 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가? 지른 거 싫지? 어. 야야야야, 그걸 왜 마셔? 씻어놓은 쌀이래? 근데 그걸 왜 마셔? 어디다 버려. 진짜 이 정도면 됐어. 이봐, 캠핑 와서 냄비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은주한테 부탁했는데 집에서는 잘하는데 왠지 불안해요, 오늘. 잘할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 오늘의 메인 메뉴, 저녁 메뉴예요. 궁금하시죠? 뭐가 들었을까요? 하나, 둘, 셋. 짜란! 이야, 해물이야? 예, 해물 요리입니다. 오징어는 나중에 넣을 거고요. 이거 밀키트지? 밀키트인데 제대한 것 같죠? 두부 이거 먹어? 해물들은 다 국내산이라 그랬어. 그래서 산 거야. 이것도 마켓컬리야? 어. 장갑은 왜 끼고 있는 거야? 일단 새우 까주려고 여보. 계속 끼고 있어 그러면? 마늘을 조금 다져서 넣겠습니다. 마늘 추가했어요. 오징어를 넣겠습니다. 가위는 언제 사주세요? 그 가위 잘 드는데 뭘. 작아요. 밥이 잘 됐을까요? 떨립니다. 잘 익었어. 잘한다 했잖아요. 아우 저씨. 새우 까줄게. 먹자. 꽃게 이거 해볼까? 해보? 뜨거워서 못해. 착한 와이프네요. 걱정이님들, 제가 오늘 신랑이 예쁜 그릇을 사줘갖고. 야, 이걸 내가 사준 거냐? 혼자 산 거지? 아, 맞네요. 냉동이라 살이 많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국물형이지 뭐. 그만 좀 싸라 좀. 왜 이거 안 먹어? 걱정이님들, 저희 이제 오늘 저녁 식사 다 하고 소소한 이야기 코너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겉부부한테 뭔가 궁금한 게 있을까? 겁쟁이님들이 인스타에 질문을, 스토리에 질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중복된 질문도 좀 많아서 누가 질문한다는 건 빼고 질문만 하겠습니다. 태중님 질문을 좀 알고 있겠네? 난 다 봤지. 저는 지금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궁금하다, 어떤 질문들이 왔을지. 은주한테 질문이 하나 왔어? 네. 남다르게 귀여운 비결은? 제가 귀엽나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긴장을 늦추지 마. 약간 키가 작고 귀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엽다고 하니 감사할 따름이고요. 귀여울 나이는 지난 것 같지 않아요? 내년에 앞자리가 바뀌거든요. 네, 어쨌든 귀엽게 봐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제 얘기 아니죠? 두 번째 질문. 겉부부 캠핑 굿즈 하나 가시죠? 난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질문. 은주님 야침 40초 안에 세팅 쌉 가능? 아, 못 가능.
오늘 해봤는데 야침 펼치는 데까지 40초 걸렸습니다. 오늘 해보니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단축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유튜브의 의류들 추천 영상이요. 의류요? 저 이제 새로운 옷들이 없어요. 태중아 좀 사줘야 될 것 같아. 다음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소주 한 병? 맥주 무한대. 이분은 맥주를 너무 좋아해요. 큰일 났어요. 여기 이 질문에 연결된 게 있어요. 맥주 러버신데 필라이트만 주구장창 드시는 위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싸고 맛있어요. 다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제가 찐, 이기죠. 찐 부부 싸움이요. 찐으로 싸우면 제가 이깁니다. 네, 맞아요. 근데 평소에는 이분이 목소리가 요즘 올라갔어요. 그래서 데시벨을 제가 낮추고 있습니다. 거의 안 싸워요. 싸워도 바로 화해하기 때문에. 누가 화해? 내가 화해. 내가 사과를 하잖아. 그건 잘못했으니까요. 왜? 저희는 바로 풀어서 막 이렇게 말 안 하고 꾸며있진 않습니다. 사이 좋은 편이에요. 다음. 이제 이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 될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질문이었거든요. 다 얘기하자면 첫 만남이 어떻게 되는지, 사랑에 확신이 들었던 순간 언제인가요? 연애하게 된 계기,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둘이 몇 년 만나셨나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부부다 보니 그런 질문이 많았네. 저희는 원래 중학교 때 친구였고요. 안 보다가 중학교 때는 친하지 않은 친구였거든요. 성인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만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좀 작업이 들어오더라고요. 좀 저를 따라다녔죠. 그때 신랑은 인천에 살았고 회사가 여의도였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끝나는 시간마다 찾아오는 그런 노력을 보였죠. 인천에서 서울이 50km였어요. 잠깐 얼굴 보러 왕복 100km를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래서 연애는 좀 짧게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연애 3개월 바로 결혼 준비 들어갔죠. 올해 12월이 9년 차예요. 처음에 저는 그냥 이뻤어요. 이뻐서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다른 거 없고 그냥 이뻐서. 성실하잖아 나. 그치? 어찌됐든 연애를 짧게 하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콩달콩 캠핑을 하면서 재밌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여기 질문에 캠핑 경력도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그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용했던 장비라든가 텐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되게 알차게 캠핑을 한 것 같아요. 일몰도 멋있게 잘 보고 음식들도 오늘은 대부분 다 성공적이었어. 그치? 겁쟁이 임신분들이 질문을 해줘서 답하는 이게 되게 재밌네요. 소통이라면 소통인데 처음 그런 거 해보는 것 같은데? 처음이지. 네. 다음에 또 질문을 한번 다른 질문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꿈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굿나잇.10시간 됐죠. 진짜 맛있었다 우리. 더 주는데. 그만이. 땡땡 부었네 또. 여보, 여 밥 먹고. 가야 돼? 가야 돼. 저녁에 일 있어. 잘 잤어? 정신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아침 메뉴는 뭔가요? 제가 좋아하는 스팸 간장 계란밥에 혜정이는 라면을 먹고 싶다 해서 라면 하나 먹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재료는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저는 스팸은 안 사고 돈역캠이라고 그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칼로 쓰지 않고 숟가락으로 써서 많이 깝니다. 밥만 할게요. 계란 스크램블을 할 겁니다. 너무 센 것 같아. 완전
간장이 또 맛있어. 이게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간장이래. 그래서 난 이거를 샀어. 이거는 안 맛있을 수가 없어. 그치? 예, 이렇게 해서 아침밥을 먹겠습니다. 스팸 계란밥과 건면, 시어머니표 총각김치. 그래서 아침을 먹고 그거 초이스로 하겠습니다. 먹고 싶었나 봐. 나는 너무 먹고 싶어. 일단 차 한 잔을 해볼까요?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겁쟁이님들. 제가 이번에 뱅쇼도 먹고 따뜻한 차를 지금 즐겨 먹고 있는데 코맹맹이 소리가 확실히 덜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댓글로 달아주세요. 차 한잔 할래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9시. 마무리 정리하고 만나겠습니다. 빨리 해, 빨리. 꺼. 걱정이님들 철수 다 했습니다. 이제 기분 좋게 집으로 출발할 일만 남았는데요. 걱정이님들 잊어버린 거 있으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콜리 그럼 집으로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